이렇게 쭉 읽고 이걸 번장 일획이라 그러죠. 책장만 넘긴다고.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중간중간 설명하니까 이렇게 많이 끊어져요. 읽기만 하면 더 좋은데.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의 근성 이해와 그런 이제 근성을 아는 지혜에 대한 비유를 초발신 공덕과 이제 비교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앞 대목에서 사실은 자세하게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생략하고 이제 넘어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야 부치 자유하고 가사유인이 일념경에 능지 동방무수 세계 일체 중생의 재근 차별호대 염염여시아야 경하성지급이 얻은 유제인이 일념경에 능지 제인의 야성지급에 염염소지 재근 차별하며 여시 광설하야 내지지시 마구 남서북방가 사유상하도 역부여시하면 불자야 차시방세계 소유중생의 재근 차별은 가지 변제의니와 보살의 초발 안욕따라 삼묘삼보리심한 공덕성근은 무유능득지기제자니라. 불자여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근성이 차별함을 알며 우리는 한 사람 속도 잘 모르잖아요. 생각 생각마다 이러하여 아성직업을 지내었고 또 둘째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앞에 사람이 아성직업 동안 생각 생각마다 하는 모든 근성의 차별함을 알며 이렇게 하여 내지 열째 사람에 이르렀고 남서북방과 내 감방과 상방 하방도 역시 이와 같았느니라. 불자여 이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근성이 차별함을 끝까지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처음으로 바란 공덕과 성근은 그 끝까지 알 사람이 없나니라. 아이고 보살이 부재하나야다니지 이소세계 숭생근고로 발라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위진지일체세계중 일체중생근의 종종차별하며 광설내지욕 진지일체재근망고로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니라. 무슨 까닭이냐? 보살이 다만 저러한 세계 중생들의 근성을 알기 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데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일체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의 근성이 각가지로 차별한 것을 싹 다 알기 위한 것이며 더 말하자면은 내지는 일체 근성의 그물을 모두 다 알려는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라. 중생들의 용락 이해와 초발심 공덕이라. 우리 지문 배울 때 제일 때 서문에 뭐를 배웠습니까? 서문이 나오나요? 어디에 나오나요? 개중생지 근욕성이 수라야 이리 논지인된 공비득지야로다. 근기와 욕망과 성품, 성충성인 서문이죠.
불자야 부치 자유하고 가사유이니 일념경에 능지 동방무수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용나고대 염염여시 하야 지나성지급하며 차제강설하야 내지제시 바고 남서북방가 사유상하도 역부 여시하면 자시방중생의 소유용락은 가지변제언니와 보살의 초발란욕 따라 삼맥삼보리시망 공덕성근은 무유능덕지기제자니라. 불자야 이 비유 또한 그만하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알며 여기는 욕락을 안다는 대목의 11개의 비유 중에 여섯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죠? 생각 생각마다 그 단락은 여덟 번째로 되어 있죠. 그 이제 여섯 번째 단락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와 같이 하여 아성지급이 다 하도록 하였고 차례로 이렇게 말하여 열째 사람에게 이르렀으며 남서북방과 내관방과 상방하방도 역시 이와 같느니라. 역시 이와 같았느니라. 시방의 중생들이 가진 욕망은 욕락은 그 끝간대를 다 안다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 공덕과 그 성근은 끝간대를 능히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자주 나옵니다.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공덕과 성근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읽어보십시오. 공덕과 성근은 미래의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의 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가다가 또 열반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어진 결과물로서 지나간 부처님의 성근 공덕으로 인해서 형성되었던 결과물을 우리는 흔히 열반으로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또 열반을 정득하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성근 공덕이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됩니까? 또 다른 후래에 열반이 되지만 이것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고 현재의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이거 뭐 자꾸 미래도 나오고 현재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관관계가 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 뒤에 가면 또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하이고 불자야 보살이 부재하나야 다니 지소이소 중생 용나고로 발란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위 진질제 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 용락하며 광설 내지욕 진지일체 용락망고로 바할란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이니라. 무슨 까닭이냐? 불자여 보살이 다만 저 철저한 중생들의 욕망을 알기 위한 것만으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은 그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냐? 한두 개가 아니라 싹 다 일체 세계에 있는 일체 중생들의 각가지 욕망을 죄다 알려고 하는 연구며 널리 말하자면 일체의 욕망의 그물을 그 넓디 넓은 모든 것을 알기 위한 연구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의 방편 이해와 초발심 공도 여기서 이제 방편을 제대로 안다는 데 대해서 비유한 걸로 제 일곱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불자야 부치 자유하고 가사유인이여 일념경에 능지 동방무수 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방편하며 여시 광설하야 내지제시바고 남서북방가 사유상하도 역구여시하면 자시방 중생의 종종방편은 가지 변제의 니와 보살의 초발 안욕타라 삼맥삼보리심한 공덕성근은 무유능덕지기제자니라. 불자여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방편을 알며 이렇게 모두 말하여 열제 사람에게 이르렀고 남서북방과 내관방과 상방 그것도 희한하게 또 써놨네요. 그죠? 방장이네. 하방도 역시 이와 같았느니라. 또한 시방 중생들의 각가지 방편을 끝까지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공덕과 성근은 그 끝간대를 알 사람이 없나니라. 하이고 불자야 보살이 부재하나야 다니지 이소세계 중생의 종종방편고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위진지일체세계 소유중생의 종종방편하며 강설내지 욕진지일체방편망고로 바할란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니라. 어쨌든지 우리는 이제 한경 보면 그냥 넘어가도 몇 번 보는 거예요. 한글 한 번, 한문 한 번, 두 번은 보고 거기다 설명까지 하면은 대여섯 번은 읽고 넘어갑니다. 그죠? 무슨 까닭이냐? 불자야 보살이 다만 저러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방편을 알기 위하여서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데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방편을 모두 알기 위한 것이며 널리 말하면은 내지 일체 방편 거물을 죄다 알리는 연고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드디어 열 번째라고 해놨지만은 달락으로는 지심이라 마음을 제대로 안다 하는 중생들의 차별심 이해와 또 발심공덕 간의 그 비교죠. 네. 여덟 번째 달락입니다. 불자야 부치 자유하고 가사유인이여 일념경에 능지 동방무수 세계소 중생의 종종 차별심하며 광설 내지 자시방 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 차별심은 가지 변제의 니와 보살의 초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한 공덕 성근은 무유능덕 지기 제자니라. 불자야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이거는 이제 다심통 정도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 차별한 마음을 능히 알며 널리 말하여 내지 시방 세계에 있는 중생의 각가지로 차별한 마음을 그 끝까지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보살이 초발심한 처음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공덕과 성근은 그 끝까지를 알지 못한다. 어찌한 까닭이냐. 불자야 보살이 부재하나야 다니지 이소 중생 심고로 발란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위실지 진벗게 허공계 무변 중생의 종종심하며 내지욕 진지일체심망고로 발한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불자야
이 이상 덥시하여 다만 저러한 중생들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만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데 제한한 것이 아니라 온 법계, 허공계, 끝없는 중생의 각가지 마음을 모두 알기 위하여며 내지 일체의 망 거물을 모두 알기 위하여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중생들의 업을 아는 비유를 했는데 중생들의 업에 대한 이해와 초발신 공덕의 비교네요. 여기 이제 아홉 번째 됩니다. 지어 업은 어떤 걸 업이라 합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는 말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업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업은 기동한다, 작동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뭡니까? 작업이라 했죠. 작업. 이렇게 부처님 입장에서는 업이라고 하지 않고 비밀이라, 삼밀이라고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삼업이라 하죠. 입으로 업을 지으면 구업이요, 몸으로 지으면 신업이요, 생각으로 지으면 의업이라. 네. 시간이 있으면 그런 거 이제 낱낱이 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하루만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아도 효과는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런 것 같아요. 서울 한 번도 못 보다가 맨날 책오름에 서울 보다가 수학여행 가서 서울 한번 구경하고 나면은 안목이 확 달라져가 방학 때 영 달라져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껍데기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시지만은 시장 가서 구경도 중요하지만은 코로 킁킁 거리고 냄새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입으로 잡숴보고 시식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맛을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업 이리까지 많이 들었어요. 업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업이라면 앞에 한 마디 더 붙는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무명 업상입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광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업. 그럼 업은 이렇게 지 혼자 생겨지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따라다닙니까? 항상 세 가지가 따라다녀요. 번뇌스럽기 때문에 업을 짓고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혹 업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 세 가지는 12연기를 딱 줄여놓으면 혹 없고 요 세 가지를 악처치 열매와 똑같다고 넣은 게 그렇게 얘기하죠. 요 세 가지는. 그런데 요거하고 또 정반대되는 길이 있어요. 개정해. 요 개정해는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결과물이라고 하면은 계율, 믿음 있는 사람이 계율을 지키게 되겠죠. 믿음 있는 사람 계율을 지켜서 마음을 발심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선정을 이룹니다. 선정해서 지혜가 정득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간에서 삼무루학이라 하죠. 찔찔 새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 이거죠. 풍선이 바늘만큼도 이렇게 틈새가 없는 것이니까 무루학이라 하죠. 삼무루학. 줄여서는 뭐랍니까? 삼학이라 하죠. 삼학. 사막은 안 저지르고 꼭 그 혹 없고 이 악차치 열매 같은 거 요것만 이제 저질러 가지고 골치 아파요. 예, 혹은 뭘 혹이라 그러죠? 초팔구 미혹이는 초팔구 무명가 애치 무명업상가 뒤에서 애착 애용락 그다음에 취착하는 거. 요게 뭡니까? 1번, 8번, 9번은 뭐다? 미혹, 번뇌. 미혹이는 초팔고 업은 얼마? 업상은 이금여십이라. 두 번째는 뭐죠? 무명이 행동 개시한다. 무명이 연행하고 행연식 할 때 행가 저 뒤에 가면은 유, 애치, 유. 이게 작업이죠, 작업. 존재적인 이 몸이 있다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막 인정하면서 아와 아소 정신과 육체를 막 고집하고 내부터라도 고집하지 않습니까? 고집하면은 괜히 고집하는 그 순간부터 아만이 생겨져서 허망하게 분별합니다. 허망하게 분별하면 또 뭐겠습니까? 각가지 자잘한 생각들이 그냥 쫄쫄쫄쫄 그렇게 따라오거든. 수번뇌가 골 잘 내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 보면서 골 잘 낸다 그러면 저도 골을 많이 내는데 골로 원해버리든지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쉴 데 없는 거라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잖아요. 진짜 해야 될 거는 망각해버리고. 자, 중생들의 업이 나왔으니까 그거 이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불자야 부치 자유하고 가사유인이여 일념경에 능지 동방무수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 차별업하며 강설내지 자시방 중생의 종종 차별업은 가하지 변제의니와 보살의 초발란욕 따라 삼야삼보리심한 성근유 변제는 불가득지니라. 불자야 이 비유 또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생각 동안에 동방의 무수한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각가지로 차별한 업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하며 내지는 시방 중생들의 각가지로 차별한 업은 그 끝까지를 안다 하더라도 보살이 처음으로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성근은 그 끝까지를 알 수 없나니라. 무슨 까닭이냐 하이고. 오. 이건 이제 재차 이제 따져서 묻는 부분들이죠. 불자야 보살이 부재하나야 다니 지이소 중생고요 고로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 다만 단자 하위자 알지자 알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자가 나왔죠. 이자는 무슨 자죠? 어떤 뜻이죠? 그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that place, 그곳 이렇게 되겠죠. over there 이런 뜻입니다. 차처이라면 over here. 예, 혀가 좀 미끄러질 뻔했어요. 예, 그러니까 곧 이자가 글을 연자하고 똑같습니다. 자연할 때 연자 있지요. 글을 연자 또 내지는 대명사에 쓰일 때는 그곳 뭐 이런 뜻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 한두 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한문불전성가대학원에 맞게 한번 집어봤습니다. 단위지 이소 중생의 고로 발란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이라 욕실지 삼세일체 중생의 바야내지 욕실지 일체 엄망고로 발란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이니라. 불자야 보살이 다만 저러한 중생들의 업을 알기 위하였으만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는 데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